공수를 겸비한 승부사, 닷장. 나이 40대, 거주지 간사이 지방. 직업 경업 투자자, 투자 경력 19년, 금융자산 수억엔. 정보, 블로그 닷장 펀드 운용. 주가가 100분의 1이 된 주식을 좋아합니다. 닷장 씨는 2003년에 조기 퇴직한 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40대 남성입니다. 이미 수억엔의 자산을 쌓아 올렸으며 블로그 닷장 펀드에 자신의 투자 기법과 운용 성적을 공개해 인기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. 그의 투자 기법에 영향을 준 인물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. 고전이 된 현명한 투자자를 읽은 후 그의 가치 투자 기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. 그때부터 가치 투자에 대한 전문 서적을 탐독했고 일본 주식시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독자적인 가치 투자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. 먼저 정기의 영업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액을 빼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현금 흐름을 산출합니다. 그리고 매출의 성장세에 따라 무성장 기업의 경우는 10배, 저성장 기업의 경우는 12배, 고성장 기업의 경우는 15배를 기준으로 현금 흐름의 총액을 계산합니다. 다음으로 기업의 현 예금과 유가증권에 합계해서 유이자 부채를 빼 순현금을 구하고 이것을 현금 흐름의 총액과 더해 기업 가치를 산출합니다. 그런 다음 이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2배의 기업을 저평가로 판단하고 투자 대상으로 삼습니다. 그의 공격적인 투자는 주가가 최고점에서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고점의 10분의 1 수준까지 회복되면 10배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. 닷장 씨는 이 투자 기법을 통해 말 그대로 10배의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. 현재 1트로이 온스에 1100달러대인 금 가격이 300달러까지 하락하는 바람에 금 채굴 회사가 적자에 빠져서 광산 노동자들이 채굴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대로 금이 채굴되지 못하는 걸까? 아니, 그럴 리는 없어. 금 가격은 틀림없이 다시 오를 거야. 이렇게 판단하고 주가가 최고점일 때 100분의 1 이하인 5센트까지 떨어졌던 호주 광산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. 그리고 예상대로 주가가 다시 상승해 10배인 50센트가 되었을 때 팔았습니다. 이 시점에 닷장 씨의 금융자산은 1억엔이 넘었습니다.